그래서 우리가 물에 안 젖잖아요. 물에 안 젖어요. 오리 깃털에 물이 닿아도 미끄러 나가잖아요. 오리 기름 때문에. 제가 오리고기가 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알려드릴까요? 알려주세요. 오리 기름 있죠? 예. 이게 기름이 엄청 뜨거울 것 같잖아요. 예. 오리 기름은 이렇게 퍼서 먹어도 하나도 안 뜨거워요. 뜨거웠죠? 끓였는데? 하나도 안 뜨거워요. 지금 이게 팔팔 끓는 기름인데 하나도 안 뜨거워요. 오리 기름이 끓였는데도 안 뜨겁다고요? 자, 이거 지금 팔팔 끓는 기름이거든요? 예. 자, 한 숟가락을 떴어요. 예? 안 뜨거워. 왜 그렇죠? 우리가 그만큼 좋다는 거죠. 오리 기름. 무슨 얘기인지. 아, 기름이 끓였는데 안 뜨거우면 좋은 거예요? 그래서 우리가 물에 안 젖잖아요. 물에 안 젖어요. 오리 깃털에 물이 닿아도 미끄러 나가잖아요. 오리 기름 때문에. 오리 기름을 끓여도 안 뜨겁기 때문에 물에 뜬다는 거예요? 오리가? 그게 무슨 말인지. 그만큼 기름이 좋다고. 좀 이상한 말 좀 하지 마. 빨리 먹어요. 아니, 그만큼. 그만큼 빨리. 좋은 기름이다. 드시라고. 좋으니까 안 뜨겁다. 그만큼 오리 기름은 오리는 기름도 먹어도 된다. 기름이 안 뜨거운 오리가 좋은 건 무슨 상관이냐고. 오리 기름 뜨거운 걸 못 만나봐서 그래. 오빠, 야구는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. 말에 논리가 없어. 아니, 내가 볼 때는 사실은 기름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물을 끓일 때나 뭐 이를테면 올리브 오일을 끓일 때나 다 끓는 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. 끓는 점이 달라서. 좋으니까 안 뜨겁다.